자, 여러분, 우리 그 용어 정리 잠깐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표준 수소 전극이라는 게 있었어요. 뒤에 전극자가 붙었네요. 그렇죠? 전극이면 뭐예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얘기하는 건데, 앞에 표준 수소라는 게또 붙었어요. 그죠? 표준은 25도씨 일기압일 거고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의 이온화경을 쭉 따졌을 때 수소가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수소 기체로 뭘 만들었다? 전극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는 얼마였어요? 전위 0.00볼트였어요. 기준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표준 그 전극 전위가 있었죠? 전극은 플러스극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용어로 바꾸면 표준 환원 전위와 표준 산화 전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뭘 사용하겠다? 표준 환원 전위를 사용하겠다. 맞습니까? 표준 환원 전위는 정의가 뭐 어떻게 돼요? 모든 금속의 반응을 무슨 반응의 형태로? 아우, 잘했어요. 환원 반응의 형태로. 환원 반응이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요? 양이온 나오고 전자 나오고 중성금속.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타하고 단일에서 주로 사용됐던 아연하고 구리는 제가 반응식과 함께 전위도 좀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했더니만 ZnE+가 전자 두개 받아가지고 아연이 되는 그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0.76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구리 Cu+가 전자 두개 받아가지고 구리가 되는 반응, 환원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0.34볼트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표준 전지전이에요. 전지전이. 전지는 뭐예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모두 구성되어 있는 화학전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어디에서 어딜 뺐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지전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볼타전지를 예를 들면 수소하고 아연의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수소는 0.00볼트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0.76볼트가 될 테니까 0.76볼트에 뭐가 나와요? 표준 전지전위가 나올 거예요. 볼타 전지의 전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오타를 조금 수정하면서 우리가 교재를 마무리를 지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엔 단일 전지로 가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수소가 아니죠?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예요? 아연과 구리와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거인 구리의 환원 전위, 그죠? 어때요? 0.34볼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0.76이니까 1.1볼트의 전지 전위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일 전지 전위.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이두 녀석을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해서 나머지 것들을 대입시키면서 풀어나가시면 돼요. 내가 장담컨대 만약에 전지 문제가 나오면 단일 전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단일 전지 나오면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전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게 마이너스고 어떤 게 플러스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단일 전지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른 걸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그러면 117페이지, 우리 그, 기타 내용입니다. 단원이 기타 단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한번 해놨습니다. 먼저 1번 핵반응이라는 게 있네요. 핵반응. 자,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동위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핵반응에서는, 미추십니다. 핵반응에서는 동위원소는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핵반응이 아니라 그냥 그 일반적인 반응,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면 전자가 관여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죠? 여태까지 계속 전자 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원자 핵반응을 다루겠다 이러네요. 전자 다 무시하고, 핵이기 때문에 동위원소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 원자 핵의 질량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리적 성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자 핵 반응에서는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핵융합이라든가 핵분열로 원자가 다른 종류의 원자의 핵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자 핵반응의 에너지는 대단히 큽니다. 핵분열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되는 거니까 핵반응은 미치십니다. 핵분열, 원자 폭탄과 핵융합, 수소 폭탄, 그리고 태양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여기에 관련된 아주 심오한 문제는 화학 문제라기보다는 어때요? 얘가 물리학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잘 나오진 않고요. 아주 심플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알파 붕괴라든가 베타 붕괴, 그 다음에 감마 레이, 감마선이 이제 방출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질량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나오는데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그 STP에서 저희가 예제를 몇 개 다루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열역학 법칙으로 가보죠. 열역학 법칙은 이번 10월 달에 열역학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론 10월 달에 우리는 이 개강이 언제였어요? 9월이었죠? 책을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책 쓰고 배우진 않았지만 하여간 10월 달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열역학 제 0법칙이 있어요. 자, 어떤 물질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고 B의 온도와 C의 온도가 같다면 A와 C의 온도는 같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도 나오죠, 그죠? A와 B가 같으면 B도 B와 C가 같다면 결과적으로 A하고 C가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열적 평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열적 평형. 열적 평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 뭐랄까? 실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열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열량 구할 때 그렇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 반응열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온도계를 우리 봄